이 브랜드는 솔직히 나만 알고 싶은 브랜드라고 말하고 싶을 정도로 제 기준에서 가성비는 정말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호호씨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소식은요, 제가 요즘 굉장히 많이 입는 아이템이어서 그런지 구독자 여러분들이 정말 많이 물어보시는 브랜드 하나와 최근에 론칭했지만 캐주얼을 좋아하시는 분들 사이에서 벌써부터 인기가 좀 오르고 있는 브랜드 하나까지 총 두 가지의 국내 브랜드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단순한 브랜드 소개와 디자인적인 요소들을 설명할 뿐만 아니라 구독자 여러분들이 한층 더 패션에 대한 견해를 넓힐 수 있도록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기 위해서 패션의 역사까지 조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브랜드는 바로 듀테르와 베르노, 이 두 가지 브랜드인데요. 어떤 브랜드들인지 한번 봐볼까요? 일단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브랜드는 바로 이 듀테르라는 브랜드인데요. 이 듀테르라는 브랜드는 영화나 음악 같은 좀 문화적인 감성에서 영감을 받아서 디자인하는, 론칭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캐주얼웨어를 지향하는 브랜드예요.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바로 DTR1916 패스트 모헤어 가디건 올리브 컬러 제품인데요. 모헤어 가디건이라는 게 사실상 뭐 한 1960년대 이 정도쯤에 유행을 했지만 다시 한 2-3년 전부터 정말 많은 인기를 끌고 있는 아이템이죠. 이 제품의 디자인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자면, 이 듀테르 디자이너분께서 유명 밴드인 너바나의 영향을 받아서 디자인한 제품인데, 그 밴드의 리더인 커트 코베인이 자주 애용했던 가디건의 가장 핵심적인 컬러만 사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컬러 조합을 이뤘습니다. 디자인을 보시면은 이렇게 다섯 개의 버튼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V존 자체가 좁은 느낌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사선의 마름모꼴 형태인 아가일 패턴을 적용한 점을 볼 수 있는데요. 이 아가일 패턴은 서부 스코틀랜드의 캠벨 가문을 상징하는 타탄 무늬에서 파생된 패턴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패턴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1920-30년도에 유행을 했던 패턴이죠. 사실 이 아가일 패턴이 알려지게 된 계기는 현대 남성복식의 틀을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윈저공의 영향이 굉장히 큰데, 뭐 여기서 윈저공까지 얘기가 들어가면 좀 더 깊어지고 길어지기 때문에 윈저공에 대해서는 나중에 한 번 더 따로 다뤄드리도록 하겠고요. 이런 아가일 패턴, 뭐 프레피로 캐주얼 등 정말 클래식하게 입을 수 있는 제품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소재적으로 볼 때는 이게 모헤어나 울 비율보다는 아크릴 비율이 좀 더 커요.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조금 아쉽다고 생각은 하는데,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구독자 여러분들이 조금이나마 합리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가격대를 형성한 게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핏 같은 경우에는 허리라인이 좀 들어간다기보다는 일자로 좀 쫙 떨어지는 그런 느낌이 있고요. 좀 여러분들이 쉽게 입을 수 있는 그런 형태의 핏이라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If I take you down, would you really hold me down and be your best friend? She just wanna hit me with a quickie by the pool and I'm like, yes, ma'am. When you got me feeling for your body, you might turn me to a yes, man. 그 다음 소개해드릴 브랜드는 바로 베르노라는 브랜드인데요. 사실 이 브랜드는 제가 몇 달 전에 알아서 제가 직접 구매하고 요즘 굉장히 많이 착용하고 있는 브랜드예요. 바로 여러분들이 그토록 궁금해하셨던 이 터틀넥 니트의 브랜드가 바로 이 베르노라는 브랜드입니다. 베르노라는 브랜드는 남성 클래식 니트웨어 브랜드고요. 이 브랜드를 제가 어떻게 찾게 됐냐면, 제 기준에서 좀 합리적인 가격에 퀄리티 괜찮고 시간이 지나도 클래식하게 입을 수 있는 터틀넥을 좀 찾고 있었는데, 한 50개 이상을 보다가 찾은 브랜드 바로 이 베르노였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제품은 바로 이 14게이지의 터틀넥 니트 블랙 컬러 제품인데요. 제가 현재 입고 있는 제품과 컬러만 다른 제품이고요. 소재는 제일 목지게 슈퍼파인 메리노울 100%를 사용을 했어요. 만져보면 정말 부드러운 터치감을 가졌기 때문에 구독자 여러분들이 틀림없이 좋아할 만한 터치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께도 너무 얇지도 두껍지도 않은 14게이지의 자켓에 받쳐입기 좋은 제가 좋아하는 두께이고, 겨울에 이너웨어로 정말 활용하기 좋은 베이직한 니트 형태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넥라인 같은 경우에는 좀 길게 나왔기 때문에 저처럼 좀 접어서 입는 걸 추천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리브 부분도 보면은 이 정도면 탄탄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이즈를 조금 추천을 해드리자면, 저 같은 경우에는 터틀넥을 입을 때 목이 좀 가까운 걸 싫어해가지고 한 사이즈 업해서 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L 사이즈를 골랐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매우 잘 맞는 사이즈이기 때문에 이 점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소개해드릴 제품은 바로 레글런 폴로니트 제품인데요. 이 제품도 보시다시피 정말 클래식하게 입을 수 있는 기본적인 디자인이고, 전쟁을 위해 생겨난 기능적 소매인 이렇게 레글런 소매 형태로 이루어져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깨 라인이 좀 자연스럽게 떨어지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 제품 역시 젤 모직의 슈퍼파인 메리노 100%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부드러운 터치감을 가졌고요. 이런 폴로니팅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예전에도 언급했듯이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스포츠 코트 안에 받쳐 입어도 좋고요. 아니면 봄 가을에 단품으로도 입어도 충분히 좋을 것 같은 제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좀 여러가지 다양한 형태의 캐주얼한 룩을 연출할 때 활용도 좋은 제품이고요. 그리고 이런 폴로 니트나 폴로 셔츠 같은 것들을 활용을 하실 때 팁을 좀 알려드리자면, 앞트임이나 깃에 따라서 조금 더 이미지에 변화를 줄 수 있는데, 앞트임이 길고 깃이 작으면 조금 더 드레시한 느낌을 낼 수 있고, 앞트임이 짧고 좀 깃이 길면은 조금 더 거친 느낌을 낼 수 있습니다. 이렇듯 트임과 깃에 따라서 조금 더 다른 매력을 낼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정리를 해드리자면 이 브랜드는 솔직히 나만 알고 싶은 브랜드라고 말하고 싶을 정도로 제 기준에서 가성비는 정말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마치고요.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댓글 꼭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